안녕하세요. 관광전도사 아놀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랩풀다운 운동 저번에 찍어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자세가 잘 안 보인다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찍어 올리는데요. 랩풀다운은 우리가 친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등 운동을 할 때 본인 체중보다 낮게 맞춰서 하는 등 운동인데, 전체적으로 등의 모든 부분을 잡아야 하는 운동이고, 세 가지 그립. 자, 오버그립, 언더그립, 그 다음에 매트럴 그립이라고 좁게 잡은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동작이요. 어깨 넓이보다 높게 잡으신 다음에 가슴을 살짝 들어주셔서, 그렇죠, 팔로 당기는 느낌보다는 등으로, 그렇죠, 그렇죠.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몸을 상체를 약간 가슴을 최대한 들어주고 흉골 1, 2번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밑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팔로, 그렇죠, 오케이. 자,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동작은 손의 그립을 저 손바닥이 보이도록 해서 언더그립을 해보는 거예요. 언더그립을 할 때 너무 중요한 게요, 가슴을 정도 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쪽까지 당기는 거예요. 마지막 동작은 그립을 뺄 거예요. 빼가지고 레피럴 그립으로 서로 마주보는, 이렇게, 그렇죠,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 세트가 끝나고 쉬는 시간을 1분에서 1분 30초 가져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시간 타임에 걸리기 때문에 빨리 찍어 올리는 거니까 자세 정확히 보시고 후 당길 때 뽑고 올릴 때 마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최대한 이 등의 느낌을 주려고